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짱이 언니입니다. 제가 또 미라클이랑 약속을 한 가지 해가지고, 사실은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냐면, 제가 이제 크리들이랑 조깅을 하자. 이번 연도부터 우리 건강해지자. 이러면서 조깅을 해보세요. 라고 제안을 했다가, 조깅하면 뭐 해줄 건데?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럼 조깅하면 노래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크릿들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사실 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잘 치지도 못하고 그냥 반주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인데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 주셔서 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. 노래는 조깅에 맞게 자르기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, 아, 이 가사가 정말 조깅할 때 와닿아요. 숨이 턱 끝까지 찼나요? 맞아요. 그때 정말 턱 끝까지 차고 끝이 있더라고요. 늘 3km까지 갈수 있을까? 이런데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크리들도 조깅할 때좀더 힘내시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Go! 여러분, 올해도 달리자, 달리자, 달리자! 다시. 조깅해본 크리들 가서 보고 좀 공감 가시죠? 멈춰줄 수가 없거든. 창피하거든. 맞아, 진짜 창피해요. 조깅할 때, 한 2km 때쯤부터, 그만할까? 약간 달리지 말고 중간 멈춰볼까? 이런 생각하는데, 아,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? 약간 이런, 그런 게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, 해보자, 해보자.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한번 다시 해볼게요.